락앤무버 고은별입니다. 늙지 않고 싶은 마음,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 전 세계 모두가 원하는 욕망인 것 같습니다. 안티에이징 시장이 점점 더 확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잘 갈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안티에이징 시장은 2029년 2조 8천억 달러까지 시장이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시장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게 된다면 나이가 들수록 걸리기 쉬운 노화 연관되어 있는 3대 질병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시장의 확대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에 많이 수출하고 있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섹터 같은 경우에도 2천억 달러 이상의 시장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체외진단 AI 진단은 1,100억 달러 그리고 화장품도 600억 달러 이상의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스와 휴젤이 의료 미용기기 산업에서 실질적으로 수출 그리고 데이터를 찍혀오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 시장에서 비침습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소리 없이 침습 관련 기업들도 수출 실적을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올해 상반기 보툴리눔 관련 기업들의 수출액이요. 지금 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의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무려 16%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나라를 보게 됐을 때 미국과 중국, 일본이 지난해보다 45%부터 55%가량의 시장 확대가 지금 진행이 된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보툴리눔 국내 기업들이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의 시장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평균 9% 이상 성장이 기대되고요. 보툴리눔 톡신 같은 경우에는 균주만 확보하게 된다면 대량 생산이 굉장히 손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신규 균주를 확보하기 위해 지금 여념이 없고요. 많은 제약사들이 지금 뛰어든 상태입니다. 어쨌든 아름다워지고 싶은 이 욕망과 함께 보툴리눔 시장도 점점 더 확산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의 앞으로도 기대해 볼만하겠죠.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바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1.7% 하락세, 63,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식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지난 6월 고점을 찍고 지금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았는데요. 최근 3일 연속 상승이 한국콜마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기관이 지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오늘은 이제 프로그램 매수력이 들어오면서 외국인의 매수력도 일정 부분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적산병이 처음으로 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일정 부분 조정을 받으면 우리가 한번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긍정적인 이슈가 한 두 가지가 좀 존재합니다. 일단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ODM과 OEM 업체이기 때문에 북미에 진출하는 이 중소 화장품 기업들의 화장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 그로 인해서 아마존과 손잡고 본격적으로 이 북미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매출이 좀 빠르게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 24일 날, 어제였죠.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7년까지 화장품 수출기업 1만 개, 그리고 수출규모 100억 달러를 목표로 키우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화장품 관련 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한 62,2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이제 65,000원이 혹여라도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잠깐 빠져나오시고 이대로 상승력이 잘 나타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76,0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콜마 또 단기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입니다. 오늘 이렇게 힘든 장 속에서도 3% 이상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2차전지 쪽이 나쁘지 않은데 박수범 대표님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 많이 올랐던 화장품 쪽도 마찬가지였고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전력 인프라 쪽도 마찬가지였고 최근에 많이 좀 시장의 어느 정도 이제 주도적인 업종들이 오늘 다들 좀 밀려버렸습니다. 밀리는 흐름들이었고, 오히려 고점 대비해서 과대 낙폭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2차 전지 쪽이 오늘 또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좀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고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반등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부분들로 보자면 저는 지금 현재 반도체 2차전지 쪽에서도 삼성 SDI가 그래도 좀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도 뭐 7월 30일 정도 되면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뭐 며칠 남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삼성 SDI가 얼마나 또 선방을 해줬을지 뭐 시장에서는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뭐 컨센서스를 좀 잠깐 좀 보게 되면 매출은 대략적으로 한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3%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34%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이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좋았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상승 추세를 계속 좀 이어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동사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움직이지만 그 중에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인 매출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삼성 SDI에 대한 주가 반등 흐름,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쪽보다는 셀 쪽에서는 삼성 SDI가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이 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무려 순매수가 5만 7천 주나 오랜만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 상승으로 이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단기적으로 좀 더 크게 상승할 여력은 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8월 1일부터 중국 자동차, 전기차에 대해서 100% 관세가 예정되어 있죠. 그리고 배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한 지금 현재 약 25% 정도 보복 관세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따른 우리가 상대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분야가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이다 보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8월 달이 가까워지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뭐 이 중국의 보복 관세를 내용으로 해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금 현재 당장의 실적은 좋지 못하지만 이런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종사에게는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금 현재 2차 전지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저는 삼성 SDI를 좀 강조를 드립니다. 네. 배터리 3사 가운데서 지금 포트폴리오에 하나라도 좀 편입을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박수범 대표님의 의견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사 가운데서는 삼성 SDI의 룸이 더 열려있다라는 부분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테스나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4.5% 이상 상승을 보여줬고 오늘 장중한 때는 4만 원대를 뚫어내게 됐습니다. 박정식 대표님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 증시가 조금 기술주 토매가 나오면서 강력한 하락을 보였죠. 지난 4월부터 이번 상승폭까지 S&P 같은 경우에는 38.2% 정도가 빠졌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제가 이제 선물지수를 간단하게 이제 보고 온 결과 소폭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미국 시장에서 이제 저점 매수가 일정 부분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이제 잘 들어오게 된다면 그동안 이제 빠졌던 이제 반도체 관련 주들이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오늘 보니까 두산 테스나에 수급이 좀 잘 유입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동안 이제 기관이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프로그램 매수력까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을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기술주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 두산 테스나가 잘 반등이 나올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업체인데 이 반도체 업종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계속적으로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에 두산이 4,600억 원에 이제 인수를 한 이후 2022년에 바로 2,567억 원의 시설 투자를 단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1,718억을 또 투자를 하면서
또 시설 투자를 또 진행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최근에는 2,200억 원을 들여서 평택 제2공장 건설을 발표하였고 연내 착공이 들어가면서 2027년 상반기에 준공 계획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많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서서히 매집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 단계의 테스트 패키징 이후 또 출하전 테스트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합니다. 하지만 이 웨이퍼 단계의 테스트에서 95%가량 매출이 나오면서 웨이퍼 테스트에는 거의 국내 1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인 발전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현재 가격적인 흐름을 보면은 일단 38,6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44,000원 정도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바라보되 혹여 이 자리를 돌파 안착하면서 옆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 있으니 그때는 조금 더 길게 끌고 가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